참 예수님, 참 성모님, 엄청난 큰 은총을 받았기에 이렇게 증언하러 나왔습니다. 안산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육급 공무원님, 큰 사위에게서 일어났던 사례입니다. 투표 때 개표 종사를 하고 끝날 무렵인데 몸이 으시시 춥고 아주 진땀이 나고 그러더래요. 그래서 마무리 전에 자기 임무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집으로 일찍 들어갔답니다. 아마 감기 몸살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있었는데 으실으실 추우면서 자꾸 몸이 안 좋은 그 증세는 멎지를 않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약을 먹고 아주 취안을 단단히 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났답니다. 하루 쉬었으니까 그 다음날은 출근을 해야 되죠.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도저히 하루를 견딜 수가 없어서 오후에 병원에 갔대요.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진찰을 하는데 간에 이상이 왔다는 증세였었답니다. 금요일 밤인데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요. 그래서 증세를 물어보니까 입원했으니까 괜찮을 거야.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해줘요. 그래서 저도 그러면 뭐그 늦은 시간에 병원에 가볼 수도 없고 다음날 가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. 아침에 6시경에 잠을 깼다가 잠시 잠을 또 들게 됐었어요. 불과 10분이나 15분 이런 정도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놀래서 또 다시 잠을 깨게 돼요. 근데 그때부터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벌어지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. 원인이 뭘까? 무슨 뭐큰 사건이 앞에 벌어져 가지고 감당을 할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뤘을 때 일어나는 그 심리 상태예요. 가슴이 뛰고 벌렁거리고 머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그래서 거실에 나와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. 왜 이럴까? 왜 이런 증세가 일어날까? 그러다가 막바지에 사위 생각이 나는 거야.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지? 그러면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? 그때 생각나는 게 나주 성모님 기적 성수였습니다. 한 성수가 집에 있어서 세 병을 얼른 집어가지고 병원으로 아침밥도 안 하고 갔어요. 근데 제가 나주 성모님 기적 성수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가서 사위를 보니까 잠이 들었다가 깨서 맞이해요. 기적 성수를 주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성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른 하나 마시라고. 그 전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걸 사실상 제가 직접 전해준 기적 성수 가지고 있었던 체험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쉽게 했어요, 사회한테. 얼른 주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그 나도 봤거든. 그러니까 얼른 마셔. 그랬더니 한 병을 얼른 마셨어요. 그래서 두 병을 두고 시간 간격으로 마저 마시라고. 그렇게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. 사람을 봤으니까 이제 마음이 안심이 돼요.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간 수치가 얼만큼 올라갔나 하면요. 정상적인 간의 수치는 40이랍니다. 그런데 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얘기를 안 해서 전 몰랐죠. 제가 새벽에 갔던 그날 애들이 놀랄까봐 얘기를 안 해줬어요. 2,500이 나왔답니다. 저는 그 기적성수 3병을 주고 와서 그 3병 가지고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. 우리 수원지부 자매님이 나조성모님 부활 기적성수를 정성스럽게 쌓아가지고 저한테 전해줬는데 얼핏 그 생각이 나요. 나주 성모님 은총의 샘물병에다가 그 기적성수를 한병 따라가지고 병원으로 다시 뛰었습니다. 아주 수시로 자주 마시라고요. 그랬는데 그 새벽에 또 4,500까지 올라갔답니다. 병원 의사들이 기절하네.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. 그런데 연휴, 공휴, 토요일, 일요일 이렇게 겹쳐졌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
이건 아주 천문학적 숫자인 거예요. 그러면 급성 간경화나 무슨 병 와서 그냥 감당을 못하게 간답니다. 그런데 나주 성모님 기적성수를 마신 사위는 겉모습으로는 멀쩡한 거예요. 근데 의학적인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. 안산에 있는 단원구에 있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.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 그 병원에 들어와서 800까지 올라갔던 환자들이 놀래서 큰 병원으로 다 갔는데 간을 기증받아서 바꿔놓아야 사는 이런 환자로 전부 전락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답니다. 그런데 4,500까지 올라간 저희 사위는 두 주일 입원하고 말짱하게 나와서 지금 출근 잘하고 있습니다. 이 은총이 나주 성모님 기적성수 아니고 어디에 있겠습니까?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